자, 오늘은 엠마 그 메인스트림 방식의 이티쇼트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많이 아시는 모델이고요. 이거는 간단하게 이티쇼트를 추가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 자, 사용법이랑 칼리브레이션 잡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전지는 AAA 건전지를 씁니다. 작은 소형을. 이걸 잡아 당기시면은 밑으로 누르시면은 빠집니다. 이게 누르세요. 이거 누르시면은 배터리가 빠집니다. 배터리 넣는 데가. 그래서 배터리를 넣으세요.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놓으시고 닫으십시오. 닫으시면은 딱하고 잠기죠. 자, 여기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에어웨이 아답터를 신품으로 두 개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꼽으시면 됩니다. 여기 반달 모양이 있죠. 반달 모양 립이 나가서 요 구멍이나 여기 센서거든요. 양쪽으로 잡아주는 센서랑 구멍을 맞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놓으시고 파워를 키시면 돼요. 파워를 키시면은 칼리브레이션 잡고 0이 떠야 됩니다. 가끔가다 칼리브레이션 잡아줄 필요가 있는데 그건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기관지 삭단하게 되면 이따 꼽고 ETCO2랑 홉스를 잡아냅니다. 가끔 가다가 요 수치 보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는 방식은, 자, 에어웨이를 꼽아놓은 상태에서, 여기 보면은 요 핀이 있어요. 여기 구멍이 있습니다. 빨간 구멍 이렇게 해놨죠? 온, 오프 버튼이랑 요거를 동시에 누르세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그럼 한 10초 지나면은 CO2 칼리브레이션 나오죠. 이거 계속 누르고 계세요. 0, 10에서 떨어질 때 2, 1, 0, 0. 끝났죠? 여기 지금 칼리브레이션 잡힌 겁니다. 가끔가다 칼리브레이션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센서 값 보정이 됩니다. ETCO2나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센서 보정하시는 거 아시죠? 편리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 끄시는 거는 그냥 이거 뽑으시면은 시간 지나면 꺼져요. 잘 아시는 모델이니까 휴대용 백까지 드리겠습니다. 꺼졌죠?